야, 그 엽사단 사격장 갔다 왔는데 그 8월 3일 탄피 바지? 야, 그거 참 좋아 보이더라. 8월 3일 탄피 바지는 워낙 유명해서 웬만한 부대 사격장에선 다 쓴답니다. 어, 맞아. 그 탄피 바지 그 뚜껑이 플라스틱이라 그 내구성이 좀 걱정이 됐는데 그 밀스펙까지 받아가지고 그 내구성이 그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 얼마 전에 육본으로 정식으로 납품도 해서 이제는 제대로 인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뭐 탈단기? 야, 난 그게 좋아 보이더라. 행복하니 그거 하나면 진짜 탄 납발도 순식간입니다. 아, 저희도 좀 사주십시오. 저 이번 주 탄납발입니다. 행복하님, 사는 김에 사탄기도 좀... 이제는 많은 군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8월 3일에 사격훈련 장비들 캡틴 김상호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혹시나 그러지 않겠지만 형이 염려해서 얘기하는 거야. 혹시나 얘기하는 거야. 정말로 그러지 않겠지? 너희들 힘들다고 엄마나 아버지가 죽는 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힘들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소문나. 안 좋게 소문나. 그 아 내가 왜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 너네들 정말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법. 스트레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외로울 때도 있고 나도 소대장 생활할 때 나도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고 내가 왜 죽고 싶었냐면은 나 하나 이 목숨을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중대장님을 좆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 정도로 내가 중대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나도 소대장 때. 나 소대장 때 우리 중대장 씨 문 발로 차고 나왔어. 그 난 진짜 거짓말하고 국군교도소 갈 생각으로 중대장님하고 한번 맞짱 뜰라 그랬어. 그 정도로 나도 이제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제 누구나 다 그런 시절이 한번 와요. 장교 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의 시간이 오는데 그때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를 이제 힘들어서 이제 안 좋은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주저앉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정말 그때 많이 느꼈던 게 여러분들 진짜 그 1년 선배를 잘 사귀어야 돼. 1년 선배. 이게 정말 이제 학군이든 3사든 6사든 너네들 1년 선배를 잘 만나고 잘 연락을 해야 돼. 나랑 평소에 생도 때 후보생 때 연락했던 1년 선배한테 전화해서 징징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고충도 이야기하고 그런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선배가 있어야 돼. 한 명쯤. 그리고 너도 나중에 내 후배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선배가 돼야 돼. 그런 선배 한 명 안 사귀어놓은 건 네 인생을 지금까지 좆되게 살아온 거야. 내가 소위생활 하면서 전화 힘들 때 전화해서 선배님 잘 지내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배도 없는 인간관계를 만든 거면 지금까지 네가 인생을 잘못 산 거야. 그건 네가 반성해야 되거든. 그러면 없어? 지금 없어? 없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DM으로 보내놔서 한 명이라도 사겨놔. 한 명이라도 사겨놓고 선배님 잘 지내십니까? 하면서 선배님 나중에 휴가 나오면 같이 식사 한번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1년 선배가 정말 인생에 많이 도움을 돼요. 나도 진짜 어려울 때 전화해서 선배님 우리 중대장이 개새끼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님? 선배님도 막 나도 중대장 때문에 족같다 씨발 상호야 하면서 막 농담도 하고 장난도 하고 막 그랬는데 1년 선배가 참 많이 공감을 해줘. 나보다 1년 더 먼저 왔었고 1년 더 군생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전 지금도 이 선배님을 연락하거든요. 소령이신데 저희 분대장 생도님이 셨어요. 생도 때 그때 진짜 전화해서 울고 그랬어. 선배랑 통화하면서 아 선배님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고 힘들다 막 그런 농담하고 막 선배도 야 상호야 힘내라 나도 그랬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예 나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엄마 아빠 공감 못 해줘. 우리 아빠가 장교 출신이어도 공감 못 해준다고.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우리 아빠 중대장 전화할 수도 있어. 하지 마 알았어. 야 그 부모님이 중대장한테 전화하면 진짜 죽는 거야. 막장 가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가장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1년 먼저 임관한 선배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배들하고 가장 연락을 자주 하시고 이런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선배들하고 얘기 많이 하면서 또 좀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 같은 부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고 좀 어렵잖아. 타 부대에 있는 선배들한테 얘기하기 참 좋단 말이야. 되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 관리를 게임이나 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걸로 하면 안 돼. 어차피 여러분 게임 해봐도 남는 거 있어? 게임 신나게 했어. 기분 좋아? 기분 찝찝하지? 승급전 떨어져서. 그냥 그래. 게임 해봤자 그냥 그렇고 술 먹으면은 뭐 그때야 기분 좋겠지만 지나고 나면 몸 아프고 속 쓰리잖아. 제일 좋은 건 운동하고 운동 그 다음에 대화거든. 대화? 대화를 누구랑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1년 선배랑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야. 외롭고 힘들 때는 이게 가장 좋아요 정말로. 아니면 동기들한테 야 상호야 뭐하냐 아 씨발 오늘 족같은 생일 있었다 하면서 동기랑 얘기하고 1년 선배 또는 동기. 동기들도 죽을 맛이잖아. 적응 안 돼가지고 야 나도 힘들어 그럴 거 아니야. 근데 1년 선배가 제일 좋다니까. 그래서 후배한테 전화해서 징징대지. 후배한테 전화하면 안 된다잉. 후배한테 전화해서 야 씨발 인간하지 마 족된다 그러면 안 돼요. 후배한테는 가오상하니까 그러지 말자고. 동기나 1년 선배한테 참 이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자꾸 이거 게임 술 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소위로 임관했는데 체력이 1급이 안 나온다
그럼 나가 죽어. 어? 상호 씨는 후배들 위로 안 해주냐고. 후배들, 저 후배들 위로 많이 해줬어요. 지금도 우리 후배들하고 다 연락합니다. 제가 다 위로해주고, 어? 나, 우리 후배가 옛날에, 나 이제 작전전교 끝나고 교육전교 넘어가고 소대장 하던 친구가 인사과장으로 왔어. 대장 존나 털렸고, 대장이 무서웠거든요. 대장이 무서우신데 되게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장님이, 이제 무서우신 분이니까 인사과정 되게 힘들어했어. 근데 어느 순간 이놈 새끼가 인사과에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있길래 너 밥은 먹었니? 그때만 아 예 교육장교님 그러길래 야 하면서 이제 PX 가가지고 이제 비옷들랑 먹을 거 죽이나 사가지고 야 너 밥도 안 먹었지? 야 이걸 좀 먹어라 딱 주니 갑자기 교육장교님 하자 갑자기 울고 뛰어나가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뛰어나가는 거죠. 너 왜 울어 그때만 갑자기 감격받아가지고 울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연락합니다. 제가 주변에 막 여자도 소개시켜주고 했는데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얘가 참 괜찮은 친구인데 아무튼 장가 갔나? 아무튼 좋은데 취직했습니다. 우리나라 1군 건설사에 취직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잘생겼습니다. 잘생기고 크기도 크고 아무튼 그랬던 우리 또 정중이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 친구도 있고 다 후배들 뭐 잘 챙겨줬습니다. 지금도 그 1년 후배도 지금도 연락하고 다 연락해요 후배들은. 저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괴팍하고 막 애들한테 욕하고 그럴 것 같지만 애들한테 욕은 그런 게 있죠. 장난식으로 이 새끼 저 새끼 장난식으로 하지만 진지하게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면 되게 무섭게 얘기하는 건 저 정색하고 야 너 안 창피하냐 이런 식으로 약간 자존심 건드리는 스타일이지 애들한테 쌍욕하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체력은 기본이야. 이게 안 되면 야 제발 핑계 대지 마. 요즘 같은 군대는 뭐 기계화가 돼가지고 뭐 행군 안 해도 되고 체력이 뭐 안 좋고 장비가 있으니까 지랄 연병하고 있네 씨. 지랄 연병하고 있어요 진짜로. 야 우크라 러시아전을 봐라. 걔네들 뭐 체력 없이 걔네들 뭐 다 장비 타고 다니냐? 다 뛰어다니지? 체력은 기본이야. 체력은 뭐야? 정신력이야. 왜? 이거 농담이 아니야. 진짜야. 체력이 안 되면 정신력이 없어. 체력이 기본이 돼야 행군할 때도 내가 소대원들 앞에서 소대원들 챙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고 체력이 좋아야 임무 수행할 때도 잠 안 자고도 할 수 있고 체력이 좋아야 다음날 뭐 훈련 끝나고도 막 깨끗한 얼굴로도 할 수 있어. 그 너네들 체력으로 이 편그름지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체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 체력은 기본이야 기본. 각종 경연대회 같은 거 전투력 경연대회 있잖아요. 뭐 김상호가 또 제자랑하자면 전 7군단 최고전사 경연대회에서 제가 3등 했거든요. 전 사단 7군단에 있는 사단 장교 병사 부사관 다 합쳐서 제가 3등 했는데 그때 3등 했을 때 우리 군단장님께서 이준구 군단장님께서 야 너 공병 소대장이냐? 예. 야 공병이 3등을 했어? 야 니네 정찰대랑 너네들 강습대대 니네 뭐 했냐? 야 보병 니네 뭐 했어? 얘 공병인데 3등 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형이 체력이 있어서 그때는 야 소위 때는 말라가지고 그때는 막 어? 야 봐봐 뛴걸음을 하잖아. 나는 옛날에 나도 몰랐어. 나도 나중에 소위 때 배운 건데 육사는 뛴걸음을 하잖아. 육사 삼사 똑같이 들어가. 그럼 차이점이 뭔 줄 알아? 육사는 빨리 뛰어 들어가. 그 다음에 도착하고 저 특급이죠. 다시 뒤로 들어가서 동기들 챙겨. 그리고 자기 부하들 끌고 가. 야 뛰자. 끌고 가. 3사는 다 같이 특급으로 들어와서 챙길 동기가 없어. 학군은 몇 명은 들어오고 이제 컥컥대고 있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좀 내 그 옛날부터 그런 게 있는데 나도 이제 뭘 배웠냐면 육사 중대장님께서 이제 대대에서 전투 측정을 하는데 내가 2등으로 들어왔거든 달리기를. 내 1중대랑 3중대가 뛰는데 내가 중대장님한테 지기 싫어 중대장님 존나 빠른 거 중대장님이 지금 이제 중령이신데 중대장님이 존나 빠른 거야. 내가 막 중대장님 따라갔지. 내가 2등으로 들어갔어. 나 허공대고 이제 갑자기 중대장님이 특급이죠? 하더니 다시 뒤로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시셨더만 맨 뒤로 가서 자기 중대원들 뒤에서 끌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거 보고 아 저게 육사구나. 아 나도 반석이야지고 나도 헤개거리면서 특급 확인한 다음 나도 다시 뛰어 들어가가지고 우리 중대원들 다시 끌고 다시 뛰었지 나도. 뒤에서 막 밀고 이 씨발 빨리 뛰어 이 씨발 야 빨리 뛰어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엉덩이 막 두둑이 발로 차면서 빨리 뛰어라 뛰어라 하면서 거기서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니네 체력이 안 되잖아 이런 거 못해. 그 니들도 지금 비용신처럼 그냥 헥헥거리고 있는 거야 대열 속에서. 그럼 가오가 사냐? 가오가 살아? 야 최소한 병사들 40km 행군해봤자 실제로 40km 행군 대부분 가라로 해 야전에서. 40km 같지만 실제로 35km구나 막 그래. 사실은 대장님들도 40km 빡세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살짝 갈아치는 경우 꽤 있다고. 그러면은 야 이 정도면은 안 쉬고 걷는 거야. 그 정도 체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야 우리 소대장님은 왜 안 쉬지? 소대장님은 안 힘드십니까? 야 이게 힘드냐? 이런 체력적인 우위가 있어야 아 저 사람이 우리 소대장이 그래도 전쟁이 나면 내가 저 사람 따라가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되는데 막 행군하고 나면 아우 나 죽어요 씨부랄 하면서 헥헥거리고 있으면 너네들 보고 믿음과 신뢰가 가겠냐? 어? 아니잖아. 절대 안 가잖아. 여러분들 진짜 체력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비록 체력이 2급
1급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 나 진짜 민망한 얘기인데 나 소위 때 1과 끝나고 맨날 운동했어. 맨날 뛰었어. 창피하기 싫어서. 내가 정말 창피한 거는 이 애들 앞에서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는 게 창피해서. 나는 저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 김상호는 육군 3사관 학교에서 체력이 하급이에요. 근데 특급이었거든요. 특급인데 나는 막 11분 막 제가 내 인생 최고 기록이 45초인데 나는 막 12분, 15초에 들어오고 막 그랬어. 12분, 막 25초에 들어오고 그랬어. 12분, 30초 만점에. 우리 중대에서 내가, 우리 중대 생도 4중대, 나중에 원래 8중대한테 합쳐졌는데, 4학년생도 120명 중에 제가 110등이었어요, 달리기가. 물론 89표기 윗몸일으키기는 당연히 특급이었고, 그거는 제가 못하진 않았는데, 내가 110등이었다고 달리기가. 거의 꼴등으로 들어왔어. 그 나는 항상 이 자격지심, 체력에 대한 이 불안함이 불안함. 자격지심도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어. 아 나중에 야전 가서 내가 창피하면 어떡하지? 그 4학년 2학기 때부터 무조건 생각했어요. 두 배. 그냥 무조건 두 배. 동기들 끝나고 뛰고 끝나고 들어가서 밥 먹고 PX 할 때 나는 무조건 한 번 더 뛰었어. 한 번 더. 한 번 더. 무조건 두 배. 오늘 10kg 뛰었으면 10kg 한 번 더. 4kg 뛰었으면 4kg 한 번 더. 무조건 4학년 2학기 때는 무조건 내가 두 배로 뛰어. 두 배로. 뭐 특전사 갈 것도 아니었지만. 왜냐? 불안한 거야. 내 동기들은 막 10분 때 들어와. 이 미친놈들이. 10분 때 막 11분 초반 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보니까 불안한 거야. 내가 야전 가서 창피할까 봐. 야전 갔는데 난 다 그런 줄 알아. 소위들이 다 달뛰는 줄 알고. 아 야전 갔는데 씨발 맨날 꼴등하고 그럼 창피하잖아. 난 우리 중대에서 내가 거의 꼴등이니까 체력이. 아 제발 창피당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이제 야전 갔는데 웬걸 야전에 특급전사가 대대에 한 두 명밖에 없더라고. 두 명밖에 없더라고. 아무튼 여러분들 체력이 안 되면 정말 창피한 겁니다. 창피한 거.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바보 멍충인 겁니다. 여러분들 체력이 2급? 절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창피한 건 쪽팔린 겁니다. 쪽팔린 거예요. 알았죠? 체력 무조건 키워야 되고 내가 지금 부족하면 지금 초급만 때 제발 쉬지 마세요. 초급만 때 여러분들 과제하고 1과 2후 할 거 없잖아요. PX 가서 과자 뿌시래기 먹고 핸드폰 할 시간에 제발 뛰세요. 초급만 때 저도 하루도 안 쉬고 뛰었어요. 동기들이랑. 그냥 초급 수업 끝나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고 노가리 떨고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핸드폰 하면 놀지 마시고 제발 내가 체력이 떨어지게 임관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최소한 1급까지는 올려놓으세요.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체력이 2급 3급밖에 안 되는데 쳐 누워있는 새끼들은 나가 뒤지세요. 그냥 쪽팔리니까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체력이 좋았다가 초급만 가서 체력이 안 좋은 애들이 있어. 거기서 긴장 풀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 창문에 뛰기 좋단 말이야. 야간에 그 뛰 두르고 여기 뭐야 경강봉 하나 들고 뛰면 되잖아. 야, 젊을 때 뛰어야지 언제 뛰냐. 자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알겠죠?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소위 때 이제 부대로 가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이제 캐캐일 것 같은데 저는 소위 때 우리 부대를 가서 학군단 동기 두 명이랑 같이 갔어요. 3, 4명이 학군 두 명 그리고 타부대 여단에 다른 학군 동기들도 왔는데 전 다 친하게 지냈거든요. 소위들 동기들끼리.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해요. 뭐 한두 명 정도는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이제 뭐 연락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만 연락이 되는 친구들은 다 연락을 하고 결혼식도 다 가고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 사회도 봐주고 내 사회도 보고 걔 사회도 보고 돈도 받아주고 막 그런 식으로 거의 형제처럼 지내고 지금도 수시로 카톡방에서 이야기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만나거나 지금 다들 애 낳고 결혼하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맨날 카톡으로 만나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친한 동기들이었고 정말 형제처럼 생각하는 동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야전에 가서 동기들 정말 중요해요. 동기들 이게 기수마다 차이가 있거든. 꼭 그런 기수가 있고 안 그런 기수가 있는데 동기들끼리 친해야 돼. 왜 동기들 기껏해야 한 개 대대에 두 명 세 명 많으면 네 명까지도 가는 근데 이거 친해지기가 어렵냐? 사내 새끼들이? 기집애도 아니고? 기집애들 3명 모이면 화장실 가면 2명이 3명 욕하는 뭐 그런 습성은 내가 알겠는데 사내 새끼들이 그런 거 아니잖아. 다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내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동기 정말 중요해. 동기들 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우리는 그랬어. 나는 김상호가 걔 깨졌다 그러면 동기 2명이 야 오늘 상호 존나 힘든데 치킨에 맥주 한잔 할까? 그러면 강제로 먹는 거야. 그냥 비옥해서 먹으면 또 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풀고 좀 족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내 동기가 힘들어한다? 어제 힘들어하는데 오늘 술 한잔 해야겠다. 오늘 맥주 한잔 할까? 그래서 맥주 한잔 하고 그러면서 푸는 거야 스트레스를. 동기 잘 챙겨. 동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절벽에 서 있을 때 나를 그나마 구원해주고 나를 그나마 끌어줄 수 있는 게 동기들이란 말이야. 정말 동기야. 동기밖에 없어요. 물론 나도 동기들 많이 챙겨. 동기들도 나 많이 챙겨줬거든요. 학군이나 동기들 내가 뭐 할 때마다 걔 전축할 쟤네들 전역할 때 제가 군대 남아있으니까 상호야 운전하면서 핸드폰 쓰지 마면서 핸즈프리 사주고 제가 태국으로 격투기 선수로 가서
갔을 때도 그 동기들이 돈 걷어가지고 태국 갔을 때도 운동할 때 쓰라고 장비도 사주고 막 그런 식으로 동기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많이 챙겨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또 같이 옛날 군생활 동기 막 죽으려고 하고 막 전화해봤더니만 뭐하냐 할 때만 바닷가에서 멍 때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뭐하냐 할 때만 나 바닷가에 빠져 뒤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오늘 밥이나 하나 먹자 해서 밥 먹고 술 사주면서 야,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너도 군생활 잘하고 있고 장기도 1차에 내고 참 잘하는 친구인데 그러지 마라. 그때 또 울더라고. 또 달래주고. 그건 또 추억이 쌓이고. 지금 소령인데. 다 소령인데. 그런 동기들이 있어야 나를 버틸 수 있다니까. 아까 스트레스 얘기했잖아요. 동기들이 있어야 돼. 정말 잘 사겨. 너희들 경쟁자 아니야. 동기들 뭐 경쟁자일 수 있지만 대대에서 만난 애들은 평생 전우야. 평생 전우. 이거 경쟁자라 생각하지 마. 니들 쏘이 때 다 상대평가 아니자 절대평가잖아. 근데 뭐 경쟁자도 아닌데 왜 싸워. 다 동기야. 출신 상관없이 다 동기죠. 출신 따로 뭐 동기 뭐 삼사하니까 더 선배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동기예요. 잘 챙기면 좋습니다. 알겠죠? 뭐 경연대 같은 거 있단 말이야. 이런 거 대부분 잘 준비 안 하거든. 대부분 열심히 안 해. 이런 거 좀만 더 알아보면 돼. 좀만 더. 그러면은 이제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A라는 업무를 내가 해야 된다. 자, A라는 업무를 내가 지시를 받았어. 네, 여러분들한테 뭐 기획하거나 뭔가 만들어오는 산물을 제시하진 않나, 소위들한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럼 만약에 제식 경연대회를 만약에 한다. 뭘 할까? 주제 하나 정해볼까요? 뭐 제식 경연대회, 뭐 궁합 경연대회 그런 건 하지 말고. 그것도 방법이 있어, 1등 이기는 법은. 뭐 아무튼 뭐 경연대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이제 A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 너한테 이제 임무가 떨어졌다. 그럼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무작정 하는 것도 좋은데, 뭐 무작정 하는 건 좀 그래요. 이거보다는 이거를 최근에 했던 부대나 최근에 했던 결과를 만들었던 부대에다가 연락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 니네 어떻게 준비했냐? 어떻게 준비했냐?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이걸 주최하는 쪽, 주최하는 쪽에다가 정확한 니들이 원하는 결과물이 뭔지 물어봐야 됩니다. 야, 니들 이거 경연대 같은 거 한다고 하는데 뭐 평가지나 점수 가점에 들어가고 정확히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냐? 정확히 어떤 것이 점수가 들어가는 거냐? 정확히 주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거를 경험했던 경험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대대장님이나 우리 지휘관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딱 파악을 하면은 이제 일이 슬슬 풀리죠. 그냥 준비해! 네! 하고 이제 열심히 준비하면은 딱 준비해서 가지고 가면은 야 이게 맞냐?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가져가면 야 이거 점수가 그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또 경험자가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도루묵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작정 하기보다는 항상 이런 일들이 A라는 일을 해야 된다면은 과거에 분명히 군대는 돌고 돈단 말이야. 과거에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또 이런 일을 한 사람,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한테 질의하고 이거를 주최한 사람, 마지막 우리 지휘관까지만 물어보면은 나는 그걸 종합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일이 하면 됩니다. 근데 무작정 하면 어려워요. 무작정하고 무작정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항상 이런 단계별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일을. 그리고 여러분들 일할 때 업무할 때 있잖아. 이게 중요한 건데 요즘 애들 이게 뭐랄까 쑥스러움이 있어가지고 샤이해가지고 질문도 못하고 뭐 대대장님들이 뭐 지시를 하면은 물어보지도 못하고 중대장님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끙끙대는 경우도 끙끙대는 애들. 끙끙대면 안 된다잉? 바보 병신이야. 모르면 딱 당대에 가서 근데 제가 이걸 하는데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알려준단 말이지. 지휘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항상 뭐야? 모르면 물어봐야지. 모르면 딱 당당하게 가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뭐라고 했어 아까? 경례하면서 중성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끙끙대지 마. 모르면 빨리 가. 빨리 가서 빨리 물어봐. 일 빨리 끝난다 그러면. 그래야 빨리 끝나요. 이거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고 막 하잖아? 절대 안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잖아? 어차피 다시 해야 돼요. 그건 도루묵이야. 여러분들 가지면 도루만 됩니다 바로.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물어본단 말이야. 다시 똑같아? 가져가잖아?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그 의도가 또 달라진단 말이야. 너희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지휘관의 의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받으면 빨리 지휘관을 찾아가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분명히 지휘관은 기억합니다. 분명히 너희들한테 임무를 주잖아? 지휘관은 기억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내가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할 일이 있었어. 대대장님이나 중대장님이 아침에 얘기했어. 야 상호야 야, 우리 부대 유격훈련 갔는데 인원들 몇 명 나온지 한번 확인해봐. 예 알겠습니다 하고 11번에 적어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 그럼 다시 이게 몇 번이 돼야 돼? 이게 1번이 해야 되는 거야. 대장님은 기억하고 있어. 어? 내가 분명 아까 아침에 얘기했는데 얘가 나한테 언제 얘기해 주려나? 응? 너 왜 얘기를 안 해 주지? 야, 너 왜 내가 훈련 인원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아, 11번에 있었습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 같아. 아침에 나온 얘기는 내 오늘 지휘관의 오늘의 궁금사항이야. 아니면 정확히 물어볼 거야. 아, 내일까지 알아와라. 수요일까지 종합해와라 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 기한을 망하면 되지만 사실 이 기한을 말해줬어도 1차 초안을 빨리 갖다 드려야 돼. 1차 초안을 빨리 갖다 줘서 어? 야 벌써 가지고 왔어? 예 1차 초안입니다. 근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또 지휘관이? 뭐 지휘관의 의도를 빨리 말해주겠지? 그러면 수요일에 지휘관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를 질문을 안 하면 안 돼. 모르면 빨리빨리 물어보고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거든. 니들이 자꾸 받았어? 11번에도 내려.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는 빨리 해결해 드려야 돼. 빨리. 오늘 아침에 나온 건 나한테 분명히 물어봐. 오후 되면 야 그거 어떻게 됐냐 물어본단 말이야. 빨리 처리해야 된다. 알겠죠? 아침에 회의 나오거나 아침에 지나가다 이야기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것부터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떠들어도 뭐라? 속이의 경액기다. 한 욕도 좀 묻어먹고. 야 너 사실 진짜 아휴 됐다. 왜 그러시지?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제 얼굴이 부풀어 오릅니다. 화병 나가지고 뭐 답답하니까. 그렇게 한 두 번 정도 경험해보면은 이제 짬이 생 그것이 바로 뭐다? 짬이다. 짬이 없으면 이제 한동안 이제 스턴 걸린 거 마냥 헷갈리게 되죠. 원래 욕먹어가면서 배우는 건데 요즘 욕을 잘 안 하니까. 근데 나 요즘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 때는 진짜 욕먹으면서 배우니까 화끈하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대대장님이나 중대장님이나 누군가 날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잘 알려주시는구나 했어. 근데 요즘은 지휘관들이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 알려주는데 알려주면 애들이 잔소리로 생각하고 애들이 혼나는 걸로 생각을 할까봐 지휘관들이 됐다 내가 할게 라고 넘어가는 식이 많다라는 거야. 이게 또 문제야. 그러니까 아래 후배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야. 성장을 그래 됐다. 아니 내가 할게. 진짜 이렇게 많이 변해버렸다는 거. 정작과장, 닭정과장들이 옛날에는 야 몰라 일로 와 이 새끼 임마.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임마. 다시 해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하면은 왜 자기 일을 나한테 시키니 뭐 괴롭히니 또 결과물이 빨리 안 나와. 과장들은 미쳐 죽겠는 거. 정작과장들 빨리빨리 정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중간 실무자들이 빨리빨리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내가 할게 괜찮아 내가 할게 그래 내가 하면 돼 알았다 이래버리니까 후배들이 성장을 또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붙잡아놓고 알려주고 싶어? 나 알려주면 또 어떻게 돼? 나쁜 사람 되고 야근시킨 사람 되고 막 그래버리니까 또 안 알려준단 말이지.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래서.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일을 잘하는 거는 빠르게 질문하고 지휘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일이 빨리 해결될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군생활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쉬운데 너무 많아. 일이 쓸데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잡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 사실 굵직굵직한 일을 봤을 때는 하루에 한 3시간만 집중하면 다 일이 끝나. 근데 중간중간에 그 지휘관들이 야, 뭐 몇 부대에서 만약 총기 사고 났다. 갑자기 총기 관련해서 막 조사하고 재물 조사하고 애들 막 그 막 인적성 검사 다 꺼내 오고 막 이런 수많은 것들이 겹쳐지니까 힘든 거지. 실제로는 부대 고유 업무는 집중하면 3시간이면 끝나.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